전생 신바입니다. 크로카 스텝 배우기 기초 3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스텝은요, 많이 뛰진 않는데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느낌의 스텝이에요. 바로 요 스텝인데요. 네. 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텝은요, 먼저 하시기 전에 준비 자세가요, 발을 모으셔야 됩니다. 자, 턴 아웃, 턴 인, 턴 아웃, 턴 인. 자, 턴 아웃, 턴 인은요, 발끝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끝의 각도가 턴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발끝을 안쪽으로 턴 인, 다시 턴 아웃, 터닝.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턴 아웃에서요, 첫 번째 자세는 발을 발레하듯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은 자세에서요, 자, 앞꿈치에, 앞발을 중심에 두고요, 뒷발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턴 아웃 했을 때 무릎이 구부려지죠. 자, 다운 리듬이고요. 자, 다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자, 준비, 앤 다운. 다시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앞발 중심, 뒷발 중심, 요거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준 상태에서 앞발의 중심으로 뒷발 밀어내고요. 자, 마지막 단계는요, 자, 다시 턴아웃으로 갈 거예요. 자, 오른발 아웃하면서 발끝 들고요, 왼발도 아웃하면서 발끝, 이거를 동시에 짠 하고 들어 올리세요. 시작. 짠. 자, 발끝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쭉 순간 펴셔야 돼요. 시작. 쭉.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총 3단계요. 1번, 2번, 3번, 다시. 자, 1번, 2번, 3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1, 2, 3을 갔다가 다시 3, 2, 1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1번, 2번, 3번, 다시 제자리. 다시 한 번이요. 1, 2, 3, 2, 1. 다시 1, 2, 3, 2, 1. 자, 여기서 박자는요, 두 박자에 1, 2, 3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1 and 2. 자, N 박자로 쪼개서 두 박자에 세 가지 스텝. 자, 가볼게요. 1 and 2 and 3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 and 2 and 3. 그럼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까지는요, 총 세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으로 갔다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제자리. 자, 박자에 맞추면요, 리듬이 1 and 2 and 3. and 4 and 5. N6, N7 까지입니다. 자, 요거는요, 박자를 잘 타셔야 돼요. 쿵쿵 짝, 쿵쿵 짝. 자, 가볼게요. 인, 자,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 자, 그대로 업, 다시 다운, N 모아주세요. 다시 무릎 모으고요, 발끝이 서로 X자. 바깥으로 업, 다시 다운하고 다시 모아줍니다. 자, 이때 모을 때요, 이렇게 발이 부딪히시는 분들 있어요. 부딪히지는 않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발끝이 왔어요. 2번 자세 했을 때 여기서 간혹 이렇게 발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발의 높이, 이 위치를 나란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1번, 2번, 나란하게. 3번, 다시 제자리. 자, 빠르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and 8 and.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리듬이 있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리듬을 꼭 타셔야 됩니다. 언제? 다운 업, 다운 업, 궁 업, 궁 업. 그래서 이 스텝은요, 포인트는 연속으로 두 번 이상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요, 음악에 맞춰서 우리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발을 모은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에 놓고요. 자, 준비. 1, 2, 3,
4, 5. 다시 한번 1, 2, 3, 4. 1, 2, 3, 4. 자,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뒷모습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서 바이크 턴아웃 해서 오른발을 앞으로요. 자, 준비 자세고요. 무릎을 안으로 인, 바깥으로요. 아웃, 다시 인, 다시 발을 모아주세요. 밖으로 자, 빠르게 해볼게요. 1, 2, 3, 4.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초 스텝을 응용한 인사축 크로카 안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